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그림자 제10판 시민법강의 3회독 1702페이지 제4절 불법행위 효과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7번 서설, 양할 1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민법 규정상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법행위는 법정 채권 발생 원인에 해당한다. 양가로 2번의 침해행위 정지 예방 청구의 문제. 불법행위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1번에 이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고 우리 법제도 일정한 경우에는 방해 배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견해와 2번에 피침해 이익의 보호 방법으로서 유익할 때에는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뉘고 있다. 사견으로 불법행위는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전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 또는 이론상 방해 배제나 예방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이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해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명의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성,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 1702페이지 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인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하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 할 수는 없다. 양가로 DNA. 사람이 갖는 이와 같은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때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양가로 디귿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 구제수단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뒤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